백발백중. LIG 넥스원이 만든 지대함 유도로켓 B0의 미국 수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올 7월 임팩훈련에서 실사격을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 공기부양정을 잡기 위해 LIG 넥스원이 개발해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 지대함 유도로켓 B0이 미군에서 대량 도입 직전에 있습니다. B0은 2021년에 미군의 우방국 장비 획득 프로그램 FCT를 획득했는데요. FCT 시험 발사에서 10발 사격에 10발명 중 100발백중의 명중률을 보여 더 유명해진 무기입니다. B0은 작년부터 미국에서 미군 플랫폼에 탑재해 최종 시험 중이었는데요. 총 8차례의 시험 중 이제 마지막 시험을 마치면 미 해군에서 대량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여름으로 예정된 시험 발사만 통과하면 올해 안에 수출 계약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 방산 완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인데요. LIG 넥스원 고위 관계자는 B0에 대한 미국 방부의 마지막 무기 성능 평가는 오는 7월에 열리는 림팩훈련에서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B0이 림팩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올해 안에 미 수출 계약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방산사상 최초의 미국 수출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림팩은 전 세계 각국의 해군이 참가하는 경련 단위의 세계 최대 국제 해군 훈련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6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열리는데요. 우리 해군도 이 훈련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림팩 훈련은 대한민국 잠수함들의 전설적인 활약으로도 유명한 훈련입니다. B0은 육해군 모두가 쓸 수 있는 유도미사일로 명중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이미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가 대거 사들여 운용 중일 만큼 해외에서 성능을 입증받은 무기입니다. 최근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 항행 선박들을 공격하자 미군이 대응용 무기 확보를 위해 계약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에 러시아 흑해 함대 군함 여러 척이 침몰했는데요. 러시아 해군도 마땅한 대응 체계가 없어 기총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또한 군함에 돌진하는 소형 선박이나 무인 수상정들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 같은 용도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는 헬파이어 대전차 로켓이 있는데요. 발당 1억 2천만 원으로 비궁 4천만 원의 3배 가격입니다. 따라서 3분의 1 가격의 성능도 백발백중인 비궁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비궁은 사거리 8km의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적 소형 함정과 자폭형 무인 함정 수상 드론 등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동시 요격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 또다시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선보인다면 훈련에 참가한 수십 개 국가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인데요. 선조국 미 해군이 인정하고 긴급 도입하는 무기인 관계로 훈련에 참가한 더 많은 국가에서 구매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궁의 실사격이 예정된 올 7월 임팩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려집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첫 번째 완제품 무기인 비궁을 기대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